안녕하세요. 자, 여러분, 저번 시간에 우리 배운 거 기억나요? 예, 우리 저번 시간에 경치가 좋은 데서 이사해서 집에서 얘기하는 거, 대화하는 거 공부했어요. 그래서 하숙생활이 아직 익숙하지 않지만 익숙해지면 괜찮아지겠지요. 이런 거 공부했어요. 생각나요? 예, 오늘은 자, 국어부터 할 건데 자, 오늘 배울 거는 은행의 이야기입니다. 은행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초급 때 은행에서 얘기하는 거 공부한 적 있어요. 예, 다 합조 공부한 적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어렵지 않아요. 근데 더 구체적으로 공부할 거예요. 자, 오늘 배울 내용은 언제든지 예금을 찾을 수 있지요에 대한 얘기예요. 예금한다는 얘기, 저금하다 똑같아요. 예금하다, 저금하다 비슷해요. 예. 은행에 예금합니다. 은행에 저금합니다. 예. 돈을 아꼈어요. 예. 그러면 저금해요. 알겠습니까? 자, 오늘 대화를 먼저 들어보세요. 자, 선생님과 해볼 테니까, 자, 들어보세요. 자, 말씀 좀 여쭤보겠습니다. 통장을 만들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돼요? 외국인이라서 잘 모르시는 모양이군요. 우선 이 용지에 성명, 주소, 여권번호를 쓰세요. 도장을 찍는 대신 서명을 해도 돼요. 언제든지 예금하고 찾을 수 있지요? 물론이지요. 여기에 비밀번호도 쓰세요. 돈 찾는 법은 아세요? 잘 몰라요. 좀 가르쳐 주세요. 이 용지에 찾고 싶은 금액을 쓰고 도장을 찍어서 찾아도 되고, 현금 카드를 사용해도 돼요. 자세히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자, 오늘은 은행에 대한 대화이기 때문에 조금 어려워요. 그죠? 조금 어려워요. 그런데, 예, 오늘 저번 시간에 배운 걸 생각해서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자,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말씀 좀 여쭤보겠습니다. 통장을 만들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돼요? 외국인이라서 잘 모르시는 모양이군요. 우선 이 용지에 성명, 주소, 여권번호를 쓰세요. 도장을 찍는 대신 서명을 해도 돼요. 언제든지 예금하고 찾을 수 있지요? 물론이지요. 여기에 비밀번호도 쓰세요. 돈 찾는 법은 아세요? 잘 몰라요. 좀 가르쳐 주세요. 이 용지에 찾고 싶은 금액을 쓰고 도장을 찍어서 찾아도 되고, 현금 카드를 사용해도 돼요. 자세히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자, 들었어요? 자, 선생님은 여기에서 대화할 때 외국인입니다. 외국인은 예, 외국인입니다. 그리고 은행에서 얘기하니까 은행의 연배 직원이었어요. 그래서 같이 대화한 건데 자, 한번 같이 보세요. 자, 마이클은 아마 미국 사람 같아요. 미국 사람 같아요. 그래서 한국 사람이 아니에요. 한국 사람이 아니면 외국인이라고 해요. 예, 고일라 외국인이라고 해요. 예, 보세요. 말씀 좀 여쭤보겠습니다. 말씀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 물어볼 것이 있습니다. 꽃대 호이도 코마. 예, 물어볼 것이 있습니다. 네, 말씀 좀 여쭤보겠습니다. 똑같아요. 예, 엽죽다가 호이, 묻다란 단어예요. 근데, 예, 이거 묻다예요. 예, 근데 묻다인데 여쭤보다, 예, 드, 호이. 그러니까 여쭤보다는 응어일런, 릭스. 예, 공손한 표현입니다. 자, 태엽고 따라해 보세요. 말씀 좀 여쭤보겠습니다. 자, 목소리를 크게 해서 따라해 보세요. 말씀 좀 여쭤보겠습니다. 말씀 좀 여쭤보겠습니다. 통장을 만들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돼요? 통장을 만들다, 만들려고 하다, 뭐뭐 하려고 하다. 예, 공부한 적 있죠? 예, 뭐뭐 하려고 하다. 통장을 만들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돼요? 예, 테나 어떻게 하면 돼요? 통장은 뭐예요? 통장? 예, 우리 공부한 적 있어요. 그죠? 통장은 은행에서 적금 통장 만들어줘요. 통장 만들어줘요. 예, 공부한 적 있죠? 통장을 만들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돼요?
외국인이라서 잘 모르시는 모양이군요. 자, 따라해 보세요. 외국인이라서, 외국인이기 때문에, 똑같아요. 비응의 녹화이. 외국인이기 때문에, 외국인이라서, 이 응열라 종료. 똑같습니다. 자, 외국인이기 때문에, 외국인이라서 잘 모르시는 모양이군요. 뭐뭐 하는 모양이군요. 는 뭐예요? 그럼, 예, 뭐뭐, 잘라 넣대. 잘 모르시는 모양이군요. 아마 제가 생각해요. 응의녹마의 콩베진 싹라, 쌍 한국라, 응아일라, 뭐잉아이죠? 그래서, 한국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이런 뜻이에요. 자, 따라해 보세요. 외국인이라서 잘 모르시는 모양이군요. 우선은 뭐예요? 우선, 더띵. 자, 우선, 뭐, 처음, 먼저, 이런 뜻이에요. 자, 비슷한 뜻은, 먼저, 우선, 비슷해요. 예, 따라 하세요. 우선, 먼저, 이 종이, 이 서류, 이런 뜻이에요. 여기에, 이 용지에, 용지는 원래 종이, 저희, 이 뜻입니다. 이 용지에 성명, 주소, 여권 번호를 쓰세요. 용지의 성명은 뭐예요? 이름, 똑같아요. 자, 이름, 주소, 되었지. 여권 번호, 여권 번호는 뭐예요? 여권 번호는, 번호는 숫자죠. 예, 여권 번호는 여러분들이 외국인이면 여권이 증민트, 예. 주민등록증 대신 여권이 있습니다. 예, 그 여권 번호를 쓰세요. 도장을 찍는 대신 서명을 해도 돼요. 자, 따라해 보세요. 도장을 찍는 대신 서명을 해도 돼요. 도장을 찍는 대신 서명을 해도 돼요. 예, 도장을 찍다. 예, 도장은 뭐냐면 한국 사람한테 예, 도장이 있습니다. 자, 이름 옆에 예. 이름 옆에 도장 찍는 난이 있어요. 예. 가면 여기다가 여기에다가 베트남 사람들은 서명을 해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도장을 찍습니다. 예. 도장을 찍는 대신 뭐뭐 대신 타이틀. 예. 도장을 찍는 대신 서명을 해도 괜찮아요. 서명을 해도 돼요. 예, 그런 뜻이에요. 언제든지 예금하고 찾을 수 있지요. 언제든지 룩나오 꿈도 예, 룩나오의 뜻이고요. 예금하고 저금하고 찾을 수 있지요. 그러니까 언제든지는 뭐예요? 항상 언제든지 내가 하고 싶으면 할라 내고 띠엔 내가 돈이 있으면 은행에 저금합니다. 그리고 또 이건 띠엔 돈이 필요합니다. 그럼 돈을 찾아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돈을 예금하고 돈을 러이띠엔 찾을 수 있지요? 하고 호이 질문하는 거예요. 물론이지요. 떤니엔즈 당연하지요. 똑같아요. 자, 따라하세요. 물론이지요. 당연하지요. 자, 여기에 비밀번호도 쓰세요. 비밀번호도 쓰세요. 통장을 만들 때 비밀번호가 관적 중요합니다. 예, 비밀번호 있어야 해요. 그래서 비밀번호를 쓰세요. 돈 찾는 법은 아세요? 돈을 찾다. 러이띠엔, 띠엔. 예. 돈 찾는 법은 뭐예요? 폰까이. 방법은 아세요? 이런 뜻이에요. 자, 태우고 따라하세요. 돈 찾는 법은 아세요? 자, 물론, 돈 찾는 법은 아세요? 예. 자, 돈 찾는 법은 아세요? 잘 몰라요. 콩비진사? 예, 잘 몰라요. 자, 따라하세요. 잘 몰라요. 잘 몰라요. 좀 가르쳐 주세요. 자, 이쪽 M. 예, 가르쳐 주세요. 자, 따라하세요. 좀 가르쳐 주세요. 좀 가르쳐 주세요. 자, 또는 좀 알려주세요. 예, B 쪽 M. 자, 알려주세요. 쓸 수 있습니다. 자, 따라하세요. 좀 알려주세요. 좀 알려주세요. 예. 이 용지에 찾고 싶은 금액을 쓰고, 찾고 싶다는, 무언, 러이띠엔. 자, 금액은 돈입니다. 찾고 싶은 돈의, 양이에요. 돈의 액수예요.
비주.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못잠도 예, 100달러 찾고 싶습니다. 하일라 뭐 할잠동 그러면 20만동 찾고 싶습니다. 그래서 금액은 돈의 X예요. 얼만큼 바우니우 이 뜻입니다. 이 용지에 찾고 싶은 금액을 쓰고 도장을 찍어서 찾아도 되고 도장을 찍다 예, 도장을 찍어서 찾아도 되고 찾을 수 있고 또는 현금 카드를 사용해도 돼요. 현금 카드 현금 카드를 사용해도 돼요. 예. 자세히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세히 가르쳐 주다. 자세하다는 얘기는 예, 제가 알아들 수 있게 아주 자세하게 가르쳐 줍니다. 예, 모르는 것을 자세히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안녕히 가세요. 자, 여기 부분에서 자, 우리 한번 연습해야 될 것이 이 용지에 찾고 싶은 금액을 쓰고 자, 따라하세요. 이 용지에 찾고 싶은 금액을 쓰고 도장을 찍어서 찾아도 되고 예, 도장을 찍어서 찾아도 되고 자, 너희 또 크게 따라하세요. 현금 카드를 사용해도 돼요. 자, 현금 카드를 사용해도 돼요. 예. 선생님 지갑이 여기 있어요. 이게 선생님 지갑인데 선생님 지갑에 현금 카드가 있습니다. 자, 이거 현금 카드가 있습니다. 이거 선생님 갖고 있는 현금 카드예요. 예. 이 현금 카드로 러이띠엔 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 여기 기계가 있습니다. 기계에 자, 넣고 돈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금 카드로 찾으면 편리해요. 예, 편리해요. 통장으로 찾을 수 있지만 통장에는 용지에다 돈을 쓰고 또 도장을 찍고 또 은행 직원한테서 주고 쩍 기다려야 해요. 그래서 머테잔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현금 카드가 편리해요. 예, 현금 카드가 편리해요.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자, 보세요. 여기 보면 이게 만약에 카드가 없어요. 예, 카드가 없으면 돈은 이런 용지가 있는데 용지에다 돈을 쓰고 찾아야 돼요. 근데 만약에 통장이 아직 없어요. 자, 처음으로 은행에서 통장을 만들려고 합니다. 예,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신청서를 작성해요. 자, 따라하세요. 신청서, 단기. 자, 따라하세요. 신청서를 작성하다. 신청서를 작성하다. 자, 신청서를 만들다란 뜻입니다. 그리고 쓰다란 뜻인데, 자, 신청서를 작성하다 합니다. 자, 따라하세요. 신청서를 작성하다. 신청서를 작성하다. 자, 예금은 저금인데, 저금하고 똑같아요. 근데 저금은 루이빈트엉 보통 얘기합니다. 예금은 은행에서 얘기해요. 예금 계좌는 개설하다는 얘기는 뭐이 만들다입니다. 새로 만들다 아니면 변경 타이도 예 신청서예요. 여기에 신청인이 있는데 신청하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신청하는 사람 성명을 써야 돼. 이름이 비주. 예를 들어서 선생님은 이수미입니다. 그리고 전화번호. 선생님 전화번호는 02872-1727 전화번호예요. 예, 그리고 주민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선생님은 꼭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꼬찌민트 주민등록증이 있으니까 여기다가 주민등록번호를 다다다다다 해갖고 다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7 이렇게 갖고 예 주민등록번호를 씁니다. 그리고 주소 됐지. 선생님 뭐 서울시 관악구 해서 예 됐지. 자세하게 씁니다. 그리고 개설 은행은 어떤 은행이냐마다 조금씩 달라요. 예, 선생님은 비주 여기는 좋은 은행입니다. 그래서 좋은 은행 또는 뭐 국민은행, 예, 또는 뭐, 농협, 종류가 많아요. 예, 거기 은행 이름을 씁니다. 그 다음에 예금, 계좌번호는 여기는, 은행에서 계좌번호를 줘요. 예, 은행에서 계좌번호를 줘요. 신청인,
비주 예를 들어 선생님의 계좌번호는 뭐 이렇게 910 은행마다 달라요. 예. 뭐 이렇게 딱 됩니다. 은행마다 달라요. 그리고 오늘은 2005년 뭐 2월 20일 신청인 이름 이수미 그다음에 여기 도장을 찍어도 되고 또는 타이틀 대신 사인을 해도 돼요. 이렇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해할 수 있어요? 이해할 수 있어요? 예, 어렵지 않아요. 예, 어렵지 않아요. 간단합니다. 간단해요. 던져. 간단합니다.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오늘 배웠던 대화에 대해서 이해했어요? 지금 뭐예요? 저는 외국 사람입니다. 한국에 온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통장을 만들려고 합니다. 통장은 은행에서 만들 수 있습니다. 은행에서 통장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은행 직원에게 돈 찾는 방법, 통장을 만드는 방법, 배우고 있습니다. 예, 배우고 있습니다. 예, 이해했어요? 예, 선생님 한번 오늘 배운 내용에 대해서 질문해 볼 테니까, 자, 대답해 보세요. 자, 통장을 만들 때 용지에 무엇을 쓰면 돼요? 용지에다가 무엇을 쓰면 돼요? 자, 우리 용지는 아까 선생님 보여줬는데, 통장을 만들 때 용지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용지에다가 무엇을 쓰면 돼요? 알아요? 예, 제가 옆에 선생님께 여쭤볼게요. 선생님 통장을 만들 때 용지에 무엇을 작성하면 됩니까? 성명, 주소, 여권 번호를 쓰면 됩니다. 성명, 주소, 여권 번호를 쓰면 됩니다. 예, 알겠죠? 예, 어렵지 않아요. 자, 두 번째 질문. 통장을 만들려면 도장을 꼭 찍어야 합니까? 도장을 꼭 찍어야 합니까? 예. 선생님, 도장을 꼭 찍어야 합니까? 아니요, 도장을 찍는 대신 서명을 해도 됩니다. 자, 한번 더요. 아니요, 도장을 찍는 대신 서명을 해도 됩니다. 아니요. 도장을 찍는 대신, 예, 서명을 해도 됩니다. 서명은, 우리 영어로도 사인이란 말 많이 쓰는데, 한국에서 사인하세요, 서명하세요, 똑같아요. 예, 사인을 하면 됩니다. 예, 사인을 하면 됩니다. 자, 그다음 세 번째 문장의 질문은요. 현금 카드는 언제 사용합니까? 자, 이 선생님이 이 현금 카드는 언제 사용할까요? 선생님, 현금 카드는 언제 사용해요? 통장을 가져오지 않았거나, 급할 때, 간편하게 사용할 때 카드를 사용합니다. 통장이 오늘 안 가져왔어요. 통장이 없어요. 현금 카드를 사용합니다. 언제요? 돈을 찾을 때 사용합니다. 예, 돈을 찾을 때, 레이티엔, 돈을 다시 은행에 저금할 때도 사용할 수 있어요. 돈을 저금하거나, 예, 돈을 찾거나 현금 카드를 사용할 수 있어요. 현금 카드를 사용하면 통장보다 편리해요. 예, 통장보다 편리해요. 자, 히읗지요? 이해합니까? 자, 마지막 문제예요. 돈 찾는 법을 얘기해 보세요. 자, 돈 찾는 방법을 얘기해 보세요. 자, 돈 찾는 방법 어떻게 됐었어요? 제가 선생님한테 여쭤볼까요? 선생님, 돈 찾을 때 어떻게 하면 돼요? 아, 용지에 찾고 싶은 금액을 쓰고 도장을 찍어서 찾아도 되고 현금 카드를 사용해도 됩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이로와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통장을 가지고 와서 용지에다가 통장 번호와 금액을 쓰고 찾을 수 있어요. 그리고 현금 카드로 찾을 수 있어요. 예, 알겠습니까? 현금 카드가 있으면 편리하다고 선생님이 말했어요. 그죠? 선생님은 보통 현금 카드로 찾습니다. 예, 보통 현금 카드로 찾습니다. 선생님은 도장 가지고 다니는 건 불편해요. 예, 도장을 가지고 다니는 건 불편해요. 요즘에 한국에서는 도장 대신 서명을 해도 괜찮아요. 예, 도장 대신 서명을 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서명을 합니다. 예, 알겠어요? 예. 자, 그러면 오늘 단어와 표현하겠습니다. 단어와 표현. 예금하다, 저금하다. 자, 예금하다, 저금하다는 돈을 은행에 저축하는 거예요. 자, 예문 한번 들어보세요. 예문 들어보세요.
돈을 예금하시려고요? 아니요. 예금한 돈을 찾으려고 합니다. 왜요? 무슨 일 있어요? 이번에 집을 사려고요. 그래서 저금한 돈을 모두 찾으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돈을 예금하시려고요? 아니요. 예금한 돈을 찾으려고 합니다. 왜요? 무슨 일 있어요? 이번에 집을 사려고요. 그래서 저금한 돈을 모두 찾으려고 합니다. 자, 들었어요. 자, 돈을 예금하다. 자, 돈을 예금하시려고요? 아니요. 예금한 돈을 러이띠엔, 예, 띵띠엔 찾으려고 합니다. 왜요? 무슨 일 있어요? 예, 따 있어. 그런 뜻이죠. 이번에 집을 사려고요. 집을 사다. 예, 무엇이냐? 집을 사려고요. 그래서 저금한 돈을 모두 떡가, 예, 모두 찾으려고 합니다. 자, 이해됐어요? 자, 두 번째 보세요. 자, 엿주다, 엿줍다, 예. 자, 보세요. 엿주다, 엿줍다. 이거 다 무슨 말에서 나왔다고요? 예, 묻다, 예, 묻다. 이게 잘 안 써지지? 예, 자, 보세요. 이거는 뜻이 질문하다, 묻다의 뜻이에요. 묻다, 예, 묻다. 자, 예문 들어보세요. 자, 예문 들어보세요. 예문 선생님 한번 읽어주세요. 잘 모르면 선생님께 여쭤보세요. 옛날 일은 할머니께 여쭤봅시다. 연세를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엽줍다는 원래 묻다랑 똑같은 뜻이에요. 그런데 엽줍다는 릭스 헌 하일라 더 공손한 표현이기 때문에 물론 나보다 나이가 많거나 어른에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잘 모르면 선생님께 여쭤보세요. 자, 따라하세요. 선생님께 여쭤보세요. 예, 선생님께 여쭤보세요. 자, 여러분들이 합딩한 한국어를 공부할 때 이해가 잘 안 되면 선생님께 여쭤보세요. 예, 선생님께 물어보세요. 예, 알겠습니까? 자, 옛날 일은 옛날 이야기. 옛날 일은 자, 옛날 일은 옛날 일은 뭐예요? 옛날 옛날 나이스요. 예, 할머니께 여쭤봅시다. 할머니께 여쭤봅시다. 연세를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연세는 뭐예요? 예, 똑같은 말이에요. 나이. 자, 나이를 물어봐도 돼요? 똑같아요. 근데 연세는 나이보다 더 공손한 표현이에요. 이 은혜라 종료. 똑같아요. 연세를 여쭤봐도 될까요? 이건 누구한테 쓸 수 있어요? 이거 일러. 나보다 나이가 많은, 뭐, 할머니, 할아버지. 연세를 여쭤봐도 될까요? 쓸 수 있어요. 예. 연세를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근데 나이를 물어봐도 돼요? 이거는 뭐예요? 빈트엉. 예. 보통 표현입니다. 예. 알겠어요? 자, 그 다음 보세요. 자, 여기 이게 보여요? 이게 바로 통장이에요. 자, 통장을 만들려고 합니다. 예, 통장을 만들다. 예. 통장을 만들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이게 통장이에요. 이거는, 은행이, 여기 은행 이름이고, 예, 이게 통장입니다. 자, 통장이 이렇게 생겼어요. 한국에서. 예. 베트남에도 통장이 있습니까? 선생님 생각에 아마 있어요. 그죠? 아마 있어요. 네, 자, 서명을 하다. 도장을 찍다. 라고 하는 거. 자, 예문 표현 한번 들어보세요. 자, 들어보세요. 한국은 누구나 도장이 있어요? 옛날에는 누구나 도장이 있었어요. 요즘에는 도장 대신 서명을 할 수 있어요. 도장을 찍는 대신 서명을 해도 돼요? 예. 그런데 여전히 중요한 것은 도장을 찍어요. 그래서 아마 한국 사람은 누구나 도장이 있을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한국은 누구나 도장이 있어요? 옛날에는 누구나 도장이 있었어요. 요즘에는 도장 대신 서명을 할 수 있어요. 도장을 찍는 대신 서명을 해도 돼요? 예. 그런데 여전히 중요한 것은 도장을 찍어요. 그래서 아마 한국 사람은 누구나 도장이 있을 거예요. 자, 보세요. 한국은 누구나 도장이 있어요. 누구나 모든 사람이 다 도장이 있어요. 이런 뜻이에요. 옛날에는 누구나 도장이 있었어요. 예, 옛날에는 모든 사람이 도장이 있었어요. 요즘에는 도장 대신
서명을 할 수 있어요. 도장을 찍는 대신 서명을 해도 돼요? 예, 그런데 여전히는 뭐예요? 뻔히 뜻이죠? 예, 여전히 중요한 것은, 중요한 거, 중요하다, 꽌정인데, 꽌정, 중요한 것 할 때 중요한 것은 여기서 뭐 서류나, 예, 문서 같은 걸 말해요. 예, 회사에서 중요한 서류, 아니면 집을 사고 팔 때 중요한 서류, 예, 집을 살 때 도장 꽉 찍습니다. 예, 중요한 것은 도장을 찍어요. 그래서 아마 한국 사람은 누구나 도장이 있을 거예요. 누구나 도장이 있을 거예요. 특히 인감 도장은 누구나 있습니다. 인감 도장은 누구나 있습니다. 예. 습관적 너무 중요해요. 근데 요즘은 타이도니에요.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도장 대신 서명, 사인을 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여전히 중요한 서류는 도장을 찍어야 해요. 그래서 아마 모든 사람이 도장이 있을 거예요. 선생님도 도장이 있습니다. 옆에 계신 선생님도 도장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아마 모든 한국 사람은 도장이 있을 거예요. 아마 다 있을 거예요. 예, 예, 아마 다 있을 거예요. 쬐꼰, 예, 아이들만 빼고, 예, 아이들만 빼고, 어른이 되면 다 도장이 있어요. 예, 베트남은 그렇지 않아요. 베트남은 도장이 없어요. 선생님 생각에 도장은 한국과 일본만 있어요. 예, 한국과 일본만 있어요. 근데 요즘에 일본은 거의 없어요. 한국만 있어요. 예, 그래서 요즘에도 한국에서는 여전히 도장이 중요합니다. 도장이 중요합니다. 알겠습니까? 예. 자, 그다음 보세요. 자, 뭐뭐는 모양이다. 뭐뭐한 모양이다. 우리 배웠어요. 예, 배웠기 때문에 예문만 들어보세요. 자, 예문만 들어보세요. 준석 씨가 많이 아픈 모양이에요. 학교에 안 왔어요. 밖이 따뜻한 모양이에요. 할머니께서 주무시는 모양입니다. 조용히 하세요. 소나기가 내릴 모양이에요.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네요. 그 소설책이 다 팔린 모양이에요. 뭐뭐 한 모양이에요는 다 추측이에요. 예, 또한 예, 추측이에요. 그래서 정확하지 않아요. 쯔어짝짠, 예, 콩팔레 짝짠, 정확하지 않아요. 그래서 준석 씨가 많이 아픈 모양이에요. 아픈 것 같아요. 똑같아요. 학교에 안 왔어요. 짝라, 준석 씨, 준석이가 많이 아픈 것 같아요. 학교에 안 왔어요. 밖이 따뜻한 모양이에요. 밖이 따뜻한 모양이에요. 왜요? 사람들이 옷을 많이 안 입었어요. 밖이 따뜻한 모양이에요. 할머니께서 주무시는 모양입니다. 주무시는 모양이다. 주무시다 뭐예요? 자다. 예. 할머니께서 자는 모양입니다. 예. 근데 자다는 뭐예요? 예. 공손한 표현이 아니기 때문에 할머니께서 주무시는 모양입니다. 예. 또 더 좋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임랑디. 예. 조용히 하세요. 왜요? 할머니께서 주무시니까 조용히 해야 돼요. 예. 소나기가 내릴 모양이에요. 갑자기 응아니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네요. 하늘이 어둡다. 하늘이 예, 밝다. 반대말이죠. 그 소설책이 다 팔린 모양이에요. 예. 다 팔리다. 예. 다 팔리다. 반대말은 예, 뭐 다 팔다의 반대말은 사다죠. 예. 그 소설책이 다 팔린 모양이에요. 예, 알겠습니까? 예, 그 다음 보세요. 자, 우선. 우선은 뭐예요? 비슷한 말 뭐 있다 그랬어요? 먼저 있습니다. 먼저. 예. 이렇게 다시 써볼게요. 선생님 예쁘게 쓰려고. 먼저. 예, 먼저. 먼저 뜻이 있습니다. 자, 예문 들어보세요. 배고프니까 우선 식사부터 합시다. 우선 숙제를 끝내고 노는 게 어때요? 책이 없으면 우선 내 것을 보세요. 자, 보세요. 배고프니까 우선 식사부터 합시다. 자, 배고프니까. 예, 비도이. 배고프니까. 자, 밥부터. 예.
밥도 안껌 아, 밥부터 예, 그 우선 식사부터 합시다. 또는 집에 왔습니다. 자, 오늘 학교에서 끝나고 집에 왔습니다. 우선 숙제를 끝내고 쩌이 노는 게 어때요? 예, 놀다 쩌이입니다. 쩌이 콩합 쩌이 뒷쩌이 깍둘라 틱라 뒷쩌이 빨콤 예, 꽃틱람 예, 선생님 노는 거 좋아해요. 그래서 우선 숙제를 끝내고 노는 게 어때요? 책이 없으면 우선 제 것을 보세요. 내 것을 보세요. 예, 우선 같이 봐요. 이런 뜻이에요. 자, 이해했어요? 예, 자, 그 다음 보세요. 자, 뭐뭐 대신, 도장 대신, 탈퇴. 예, 도장 대신 서명을 해도 돼요. 밥 대신, 빵니. 예, 빵을 먹어도 돼요. 예, 뭐뭐 대신입니다. 예문 들어보세요. 맥주를 마시는 대신 차나 한잔 합시다. 전화를 거는 대신 편지를 썼다. 자동차를 사는 대신 그 돈을 은행에 저금하세요. 맥주 대신 차나 한잔 합시다. 수영 대신 테니스나 치자. 자, 보세요. 예문 보세요. 맥주를 마시는 대신 차나 한잔 합시다. 자, 맥주를 마시는 대신 할 때 마시는은 뭐예요? 동뜨, 동사예요. 그죠? 동사에서는 마시다라는 동사죠. 마시다, 웡, 예, 마시다라는 동사. 마시다에서 다를 빼고요. 는 씁니다. 그래서 마시는 대신 또는 자, 안껌, 안 뭐예요? 먹다죠, 먹다. 그 먹다 하면 다를 없애고 먹는 대신. 밥을 먹는 대신 빵을 먹읍시다 할 때 앞에 있는 이 먹다 마시다는 다 동뜨 동사예요. 자, 맥주를 마시는 대신 차나 한잔 합시다. 차는 뭐예요? 웡티 예, 웡째 차나 한잔 합시다. 전화를 거는 대신 편지를 썼다. 전화를 걸다 골디엔 투안 걸다란 얘기는 뭐예요? 동뜨 그래서 전화를 거는 대신 편지를 썼다. 자동차를 사는 대신 사다 예 무어 사다 동뜨 자 다 없애고요 사는 대신 그 돈을 은행에 저금하세요 자동차를 사는 대신 그 돈을 은행에 저금하세요 은행에 똑같아요 뭐랑 예금하세요 은행에 예금하세요 자 자동차를 사다 예 무어 옷도 자동차를 사는 대신 그 돈을 은행에 저금하세요 예 예,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런데 여기는 지금 뭐예요? 다 동뜨. 여기는 맥주 대신. 맥주는 뭐예요? 쟁뜨. 자, 맥주 대신 차나 한잔 합시다. 이 응애할라 못짬 번짬 종류야. 똑같아요. 예, 다 똑같아요. 근데 예, 맥주 대신 차나 한잔 합시다. 자, 맥주는 떤니엔 웡 다 마시는 거기 때문에 동사 마시는 대신 할 때 마시다 이거 없어도 이 응애할라 히우조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맥주 대신 차나 한잔 합시다. 수영 대신 테니스나 치자. 테니스 치다. 자, 이때는 예 수영하다. 보이 예 만약에 수영하는 대신 이렇게 써도 돼요. 수영하다 예 수영하다 라동뜨 수영하는 대신 예 수영하는 대신 테니스나 치자. 이 응애할라 종류와 똑같습니다. 예, 태엽고 따라해보세요. 맥주 대신 차나 한잔 하자. 태엽고 따라하세요. 수영 대신 테니스나 치자. 예, 뭐뭐 하는 대신 뭐뭐나 뭐뭐나 하자 쓸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뭐예요? 뭐 밥 먹는 대신 밥 대신 빵이나 먹자. 예, 빵이나 먹자. 이거 안 하니까 이거라도 막주 안 빵니 예 맥주 대신 뭐예요 차나 한잔 하자 예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까 자 그다음 보세요 자 그다음에는 뭐뭐 하는 법 여기도 똑같아요 동뜨 예 먹는 법 뭐뭐 하는 법은 방법입니다 방법 폰까잉 자 까잉까잉 예 폰까잉 자 뭐뭐 하는 방법 예 뭐뭐 하는 방법 먹는 방법. 선생님이 런더 띠엔 처음으로 안퍼 퍼를 먹습니다. 그럼 콩백진 싹라 안테나 어떻게 먹는지 몰라요. 제 쪼고 선생님한테
먹는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먹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이런 뜻이에요. 알겠어요? 예, 자, 예문을 들어보세요. 젓가락 쓰는 법을 잘 몰라요. 이동전화 사용하는 법을 아직 잘 몰라요. 김치 담그는 법을 배우고 싶습니다. 자, 보세요. 젓가락 쓰는 법을 잘 몰라요. 젓가락은 뭐예요? 뭐예요? 예, 그러니까 젓가락은 베트남 사람도 젓가락을 사용해요. 예, 베트남 사람도 젓가락을 안껏 밥 먹을 때 사용해요. 예, 그런데 미국 사람, 영국 사람 젓가락을 사용할 수 없어요. 사용하지 못해요. 그래서 젓가락 쓰는 법을 사용하는 법을 예, 잘 몰라요. 그랬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문장 보세요. 이동전화. 이동전화는 뭐예요? 매지동. 예, 핸드폰. 예, 우리 휴대폰 하는 거예요. 예, 이동전화 사용하는 법을 잘 몰라요. 사용하는 방법을 잘 몰라요. 예, 김치 담그는 법을 배우고 싶습니다. 원합. 김치를 담그다 씁니다. 자, 따라하세요. 김치를 담그다. 김치를 만들다. 똑같아요. 예, 자, 따라하세요. 듣고 따라하세요. 김치를 담그는 법을 배우고 싶습니다. 예, 김치를 담그는 법을 배우고 싶습니다. 예, 김치는 담그다 씁니다. 알겠어요? 김치를 담그다. 여러분들은 김치 담그는 법을 배우고 싶어요? 김치 담그는 법을 배우고 싶어요? 예, 김치 담그는 법은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선생님 잘 모르지만 어렵지 않아요. 김치 담그는 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예, 가르쳐 드릴게요. 예, 여러분들이 한국에 오면 선생님이 김치 담그는 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까? 예, 그 다음 보세요. 자, 단어 표현 했고요. 자, 오늘 연습 문제 하겠습니다. 연습. 루엔딱. 자, 연습. 자, 연습은, 예, 우리 지금 배우는 책에서, 예, 76쪽. 예, 발문사오. 예, 76쪽 보세요. 자, 1번부터 보세요. 출퇴근 시간엔 특히 어디가 길이 막혀요? 길이 막히다. 따뚱. 예, 출퇴근 시간엔 어디든지 길이 막혀요. 자, 뭐뭐 어디든지. 예, 또 뭐 있어요? 언제든지. 자, 언제든지. 룩나오. 언제든지 배가 고파요. 언제든지 예, 만날 수 있어요. 예, 언제든지 또 뭐 있어요? 까이지나오. 무엇이든지. 예, 태우고 따라해보세요. 무엇이든지. 예, 무엇이든지 또. 예, 응어이 나오. 누구든지. 예, 예, 누구든지. 누구든지. 자, 안 되네. 자, 따라하세요. 누구든지. 누구든지. 누구든지 오세요. 누구든지. 만날 수 있어요. 예, 누구든지 선생님께 물어보세요. 예, 쓸 수 있어요. 자, 이거 문장을 만들려고 하는데 첫 번째 거 보세요. 자, 선생님 언제쯤 만나 뵐 수 있을까요? 만나다. 예, 만나 뵈다. 예, 뭐예요? 갑트. 예, 만날 수 있을까요? 언제쯤 쾅 룩나오. 언제쯤 만날 수 있을까요? 자, 짤러이 테나오. 자, 여기에서 있는 것을 사용해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예, 자, 대답했어요? 자, 선생님한테 여쭤볼게요. 선생님 언제쯤 만나 뵐 수 있을까요? 선생님은 언제든지 만나 뵐 수 있습니다. 다시 한 번만요. 선생님은 언제든지 만나 뵐 수 있어요. 언제든지. 룩나오 꿈나 꽃에 갑도 만나 뵐 수 있어요. 자, 트하이 두 번째 보세요. 자, 두 번째. 내가 한턱 낼게요. 무엇을 먹고 싶어요? 자, 무엇을 먹고 싶어요? 자, 여기에 예, 핵심이 있는데 자, 보세요. 내가 한턱 낼게요. 무엇을 먹고 싶어요? 안검지 무엇을 먹고 싶어요? 대답은 어떻게 해요? 자, 선생님 대답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한턱 낸다면 무엇이든지 좋아요.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한턱 낸다면 무엇이든지 좋아요. 한턱 낸다면 무엇이든지 좋아요. 예, 무엇이든지 괜찮아요. 예. 무엇이든지 괜찮아요. 한턱 내면 예, 무엇이든지 괜찮아요.
왜요? 내가 돈 내지 않으니까. 자, 3번 보세요. 이번 방학에 어디로 여행을 가고 싶어요? 어디로? 어디의 핵심이 있습니다. 자, 어디로 여행을 가고 싶어요? 대답은 어떻게 해요? 제 선생님한테 여쭤볼게요. 선생님, 이번 방학에 어디로 여행을 가고 싶어요? 어디든지 여행을 가고 싶어요. 어디요? 어디든지 여행을 가고 싶어요. 예, 보세요. 어디든지 여행을 가고 싶어요. 예, 어디든지 괜찮아요. 어디든지 가고 싶어요. 예, 미국, 영국, 뭐, 프랑스, 넉박, 중국, 중국, 캄보디아, 라오, 예, 라오스, 어디든지 가고 싶어요. 예, 베트남, 어디든지 가고 싶어요. 자, 그럼 연습 두 번째 보세요. 자, 연습 두 번째 비주, 예문 보세요. 철수 씨가 요즘 어떻게 지낸대요? 어떻게 지내요? 예, 잘 지내요? 어떻게 지내요? 아르바이트 하느라고. 아르바이트 뭐예요? 예, 뭐예요? 일을 더, 더 하는 거죠. 아르바이트 하느라고 바쁘게 지내는 모양이에요. 바쁘게 지내는 모양이에요. 여러분들도 아르바이트, 많이 해요. 예, 베트남도 대학생들이 아르바이트 많이 해요. 그죠? 아르바이트 하느라고 바쁘게 지내는 모양이에요. 뭐뭐 하는 모양이에요. 예, 또한 추측입니다. 자, 문제 보세요. 자, 1번. 바바라 씨가 결석했는데 무슨 일이 있나요? 예, 바바라 씨가 결석했다. 예, 학교에 오지 않다. 결석했는데, 무슨 일 있어요? 그러니까, 예, 뭐뭐 하는 모양이에요. 해서 짤러 대답해 보세요. 자, 대답 어떻게 하면 돼요? 선생님한테 여쭤볼까요? 예, 바바라 씨가 결석했는데, 무슨 일이 있나요? 아파서 학교에 못 나오는 모양이에요. 다시 한 번만요. 아파서 학교에 못 나오는 모양이에요. 아파서, 학교에 못 나오는 모양이에요. 아픈가 봐요. 아픈 모양이에요. 아픈 모양이에요.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 보세요. 자,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예, 하늘이 어두워지네요. 갑자기 비가 내릴 것 같아요. 자, 문제 보세요. 저 하늘 좀 보세요. 갑자기 어두워지는데요. 어두워지다. 예, 쩌넨, 댄, 예, 어두워지다, 갑자기, 버띵님, 갑자기, 갑자기 어두워지는데요. 그러면, 뭐뭐 하는 모양이에요, 아마? 예. 자, 짤러이 테나, 어떻게 해요? 자, 선생님한테 여쭤볼게요. 저 하늘 좀 보세요. 갑자기 어두워지는데요. 비가 올 모양이에요. 다시 한 번만요. 비가 올 모양이에요. 비가 올 모양이에요. 아마 비가 올것 같아요. 똑같아요. 예, 두 번째 보세요. 영숙 씨가 왜 저렇게 화가 났지요? 왜 저렇게 화가 나다? 뜻전화. 예. 왜 저렇게 화가 났지요? 짤러이 테너. 예, 어떻게 대답할 수 있어요? 선생님, 영숙 씨가 왜 저렇게 화가 났지요? 이번 시험 결과가 좋지 않은 모양이에요. 다시 한 번만요. 이번 시험 결과가 좋지 않은 모양이에요. 이번 시험 결과, 시험은 뭐예요? 티, 깨과, 결과가 좋지 않은 모양이에요. 예, 좋지 않은가 봐요.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예, 잉이엘라. 설라 종려. 비슷해요. 예,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보세요. 자, 연습 문제 세 번째예요. 영숙 씨 생일인데 꽃을 사 갈까요? 꽃을 사 갈까요? 꽃을 사다. 예, 꽃을 사서 갈까요? 그러니까 꽃을 사 가는 대신, 자, 뭐뭐 가는 대신, 동뜻 탈퇴. 예, 그리고 좋아하는 과일을 사 갑시다. 뭐뭐 하는 대신 뭐뭐 합시다. 입니다. 자, 문장을 보세요. 자, 비주. 커피를 마시고 싶은데 커피가 지금 없대요. 커피를 마시고 싶다. 무언무언 카페야. 예, 지금 커피가 없대요. 자, 뭐뭐 하는 대신 탈퇴 써서, 예, 람꺼 문장을 만들어 보세요. 예, 만들었어요? 람꺼 쯔요? 예, 자, 쌍년 확인해 보세요. 선생님, 커피를 마시고 싶은데 커피가 지금 없대요. 그럼 커피를 마시는 대신 녹차를 마시는 게 어때요? 자, 다시 한 번만요. 그럼 커피를 마시는 대신 녹차를 마시면 어때요? 자, 그럼 커피를 마시는 대신
녹차를 마시면 어때요? 커피하고 녹차 타이테 대신 쓸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까? 자, 다음 보세요. 자, 이거 보세요. 문제. 돈을 찾을 때 꼭 도장을 찍어야 해요. 돈을 찾다. 예, 우리 이거 많이 했죠? 그럼 어떻게 해요? 도장을 찍는 대신 서명을 해도 돼요. 예, 많이 했습니다. 자, 그 다음 문장. 배가 고픈데 라면을 끓일까요? 자, 여기 이게 뭐예요? 미에나. 예, 라면입니다. 이거는 껌, 밥이네요. 자, 짤로이테나오. 선생님, 배가 고픈데 라면을 끓일까요? 라면을 끓이는 대신 밥을 해 먹어요. 다시 한 번만요. 라면을 끓이는 대신 밥을 해 먹어요. 예, 라면을 끓이는 대신 밥을 해 먹어요. 밥을 하다. 예, 람, 껌, 밥을 해 먹어요. 라면을 끓이는 대신 밥을 해 먹어요. 밥을 하는 데는 뭐 더 이상 니에환 예, 시간이 더 많이 걸려요. 예, 그 다음 보세요. 예, 자 이거 뭐예요? 이거 뭔지 알죠? 자 문제 보세요.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맥주 한잔 합시다. 자,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맥주 한잔 합시다 하고 하니까 자 어떻게 하면 돼요? 자, 대답 들어보세요. 맥주를 마시는 대신 커피를 해요. 저는 요즘 술을 끊었거든요. 선생님 다시 한 번만요. 맥주를 마시는 대신 커피 한 잔해요. 저는 요즘 술을 끊었거든요. 맥주 마시는 대신 커피 한 잔해요. 예, 차 한 잔해요. 왜요? 저 요즘 술을 끊었거든요. 술을 끊다. 예, 따라하세요. 술을 끊다. 술을 마시지 않다. 예, 술을 끊다 또는 후퇴 담배를 예, 담배를 피우다. 예, 응어라이 반대말이 담배를 끊다입니다. 자, 따라하세요. 담배를 끊다. 담배를 피우다. 예, 반대말이에요. 자, 저 요즘 술을 끊었거든요. 예, 술을 끊었거든요. 술을 안 마시거든요. 그러니까 맥주 대신 커피를 마셔요. 이런 뜻이에요. 알겠죠? 예, 그다음 보세요. 연습 문제 네 번째예요. 자, 이거는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해 보는 건데 무통장 입금증입니다. 자, 무통장은 뭐예요? 무는 이게 원래 없다라는 뜻입니다. 없다. 없다. 예. 자,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 통장이 없을 때 돈을 저금해요. 돈을 입금해요. 자, 입금하다는 얘기는 돈을 넣다라는 뜻입니다. 돈을 은행에 예, 넣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돈을 은행에 저금해요. 자, 그런 증입니다. 예, 서류예요. 그럴 때는 자, 선생님이 지금 통장이 없어요. 그런데 돈을 친구에게 보내고 싶어요. 그럼 받는 사람은 뭐예요? 돈을 받는 사람. 연띠에 돈을 받는 사람은 여기에다 계좌번호 쓰고 그 다음에 이름, 친구 이름, 비주 예를 들어서 친구 이름이 정세령 그 다음에 거래 은행은 농협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름이 써있네. 아 이거 정세령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딱 잘라서 밑에 보면 예 보내는 분, 보내는 사람 예 그러면 성명이 비주 예를 들어서 최인석 전화번호 따다다다 전화번호 소디엔트와 자, 주민등록번호 이렇게 돼 있어요. 주민등록번호. 그래서 금액은 예를 들어서 못잠 그러면 10만도 예, 10만도 예. 그다음에 한국 돈으로 여기다가 돈 얼마 이렇게 써 가지고 보낼 수 있습니다. 무통장 입금이고요. 그다음 연습할 것은 청구서입니다. 청구서. 예. 이거는 돈을 청구할 때 돈을 찾을 때 쓸 수 있어요. 돈을 찾을 때 예, 보세요. 통장인 계좌번호 이렇게 쓰고 비밀번호. 비밀번호 예를 들어서 선생님은 뭐 5072 비주. 예. 비밀번호를 쓰고 여기에 돈 얼만큼 돈을 찾습니다. 바우니티. 얼만큼 돈을 찾는지 여기다가 써요. 비주 예를 들어서 10만 원. 10만 원. 예. 못 잡는 원. 자, 10만 원 쓰고 이름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뭐야? 이거는 현금입니다. 예, 이것은 수표입니다. 예, 현금 수표 배웠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는 장수를 쓸 수 있어요. 자기 맘대로. 그거는 비주,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예. 그 다음 마지막 보세요. 연습 문제. 자, 예를 들어, 뭐뭐 하는 법. 외국어 빨리 배우는 법. 다이어트 하는 법. 뭐뭐 하는 법. 하는 방법을 쓰는 거예요. 외국어 빨리 배우는 법. 띵, 예, 외국어 빨리 배우는 법. 선생님은 무조건 외운다. 외운다, 후토, 예, 외운다. 자, 외운다. 외우는 게 선생님은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예. 다이어트 하는 법, 뭐예요? 코만 안 먹는다. 예, 안 먹는 거. 또 하나, 예, 운동한다. 예, 그렇게 다이어트 하는 방법입니다. 예, 알겠습니까? 예, 여러분들도 한번 문장을 만들어 보세요. 예.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